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수급상으로는 8거래일 만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4만 주 넘게 일단 들어오고 있고요. 현물 쪽에서도 이제 공매도 상구인 신한 쪽에서 9만 주 넘게 일단 매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조지표인 추세지표, 파라볼릭자는 이제 상승전환하면서 4일차 흐름이고요. 자, 계열사 순환매 흐름도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는 한 2주 정도 지금 플랫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 거래량을 실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일봉상에서는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격권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95,000원대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원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짝 이탈이 되었지만 가장 강했던 구간이 이제 숏스퀴즈 유지 구간 가격인 11만원, 15,000원. 이제 이 구간들을 윗단에 있는 구간을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회복해 주냐에 따라서 이 3월 26일에 나왔던 12만 9천원대에 이 부분들의 어떤 부담들을 줄이면서 이 돌파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구간의 차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번 주였고,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연속된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하고 그제는 시장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이제 갭업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음봉으로 가는 좀 아쉬운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해외발 영향은 여전히 이제 뭐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이제 갭다운 하면서 수급상으로 전체적으로 아침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세로 좀 바뀌면서, 대부분 종목이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HLB 같은 경우에도 3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살짝 갭다운 시켜서 9만 1000원대까지 조금 흐름을 보였다가 장중에 9만 5000원대를 회복하고 9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제 9만 5000원대에서 이제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30분봉으로 이제 살펴봐 드리면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9일하고 11일에 이 흐름들을 돌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이제 총선이 있었을 때이 흐름에서 뭔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9만 5천 건을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여기 좀 지지가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이 부분을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가든지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이죠. 양봉을 내면 러닝 컬렉션 형태만 살짝 해주고 그냥 장중에 양봉을 거래를 실어서 빼주는 모습이 가장 강한 흐름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지를 확인해주는 어떤 흐름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그 구간들이 여전히 이제 9만 5천 원인데 살짝 이탈을 해서 5장에 종가는 좀 관리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장중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장중에는 이제 넘어갔고 이 부분들이 이제 5장까지 종가까지 유지되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동안 수급의 압박을 내었던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7일 연속으로 상당 부분 나왔죠. 외국계 쪽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동하면서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이제 프로그램 그 매수가 오늘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지금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도 신한투자증권 공매도 상구죠. 여기에서 어제도 한 25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매수세로 바뀌면서 수급이 일단 계산되면서 장중에는 양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여기도 지금 공매도 상구는 다 일단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지금 여전히 이 일봉상의 이제 추세지표 파라볼릭자가 지금 4일 연속 있는 상태에서 21일평이 이제 걸쳐 있는 이 부분들 라운드 피겨 가격이 아직 이제 돌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윗단의 가격은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이 추세가 이제 3주째 지금 전환돼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가 10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차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나름 이제 계획된 어떤 가격권들에서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 9만 5천원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분출해야 되죠. 오늘 시장 반등에 비해서는 이 양봉인데 거래량 자체가 월요일날에는 한 25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오전장 이후에 100만 주 아래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와야 어제 원봉의 시가라인 97,900원, 화요일날에 그 97,700원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살짝 저항을 받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넘어가야 이제 10만원권 라운드 피겨 가격에 회복이 나오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포드파 이제 골드히터가 지금 30일이 채안 남아는 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윗단에서 이제 가격 흐름을 만들면서, 이제 최종 결과, 빅 이벤트라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이제 결과를 볼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차트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흐름이 이제 계열사 종목에도 순환매가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상승 흐름에 비해서는 HLB 계열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결국 거래가 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양봉입니다만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지금 1.91%. 항상 이제 5장 되면 종가관리는 이제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5장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어제 추세 전환이 음봉이었습니다만 일단 상승 추세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3만 원대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는 3만 5천 원을 좀 강하게 넘어가는 거래량 있는 양봉이 나올 때좀 제대로 된 어떤 상승 흐름을 타는 어떤 이제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테라피틱스가 그동안 가장 예, 강했습니다만 이 수급의 압박이 이제 그 AACR 관련된 학계 모멘텀 이후에 바로 외국인 쪽하고 이제 프로그램 쪽 매도가 바로 나오면서 이때 뭐 기관들도 같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지금 가격 조정을 하고 지금 이제 6일 정도 옆으로 지금 플래팅으로 가고 있죠. 여기도 중요 가격대가 1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13,000원대로 위로 올라야 요런 이제 양봉의 이후에 지금 5 거래일 이상으로 지금 조정받았던 부분들을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13,000원대 윗단으로 올려놓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양곤 회장의 12 인수 이후에 이제 주식 전환하면서 지분율 확대 최대 주주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리보세라님 이후에 이제 테라피틱스가 포스트 리보세라님 이후에 가장 이제 R&D 가치가 발달돼 있는 그러니까 삼상에 관련되는 부분에 신경전선 각막이형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관심이 좀 핫해지면서 흐름들이 좀 강했던 부분이죠. 자, 글로벌도 이제 이런 최대 주주였던 이제 지분 확대 관련되는 부분은 책임 경영이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를 살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7,000원권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8,000원대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이 이제 거래량을 지금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오늘 이제 양봉입니다만 오전장에는 이제 그 계열사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가진 않습니다만 오늘 내일에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종목에 이제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데 4월달 들어서는 지금 대부분 지금 거래를 죽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도에 이제 고점이죠. 5,900원대를 넘겼다가 이제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가격에 회복을 해주느냐가 추가 상승을 할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전의 고점을 넘겼을 때이 지지 패턴이 나오고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5,900 그러니까 6,000원대 부근의 흐름들의 이 지지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플랫형으로 여기도 지금 한 2주 넘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회복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후에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90% 바닥권 가격에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이 기업 가치의 어떤 재고는 나오고 있지 않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전에 이제 주가 흐름을 갔습니다만 HLB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HLB가 그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되고, 그럼 R&D 가치라든지 바이오스텝이 가지고 있는 지분 투자의 어떤 시장 가치 평가가 새롭게 뭐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반영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지금 플랫형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판화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표조강 함재라든지, 기타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가 이 동반 치료 개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HLB가 얼마만큼 좀 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였을 때 2선 종목, 3선 종목들도 같이 동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제 10만원대의 어떤 탈환들을 95,000원 지지를 받고 어느 시점에 해주느냐. 예,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어떤 구간들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